솔직히 나는 레게 크레도 이뻤지만 밖에 너무 이쁜 애들이 많더라고요. 막 주머니에 막 넣어가고 싶던데. 넘어가세요. 쫓아갈 것 같아, 지금. 죄송합니다. 이거 제 쓰잘데기만 말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흐름이 지금 끊겨요. 뭐 말하다가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천의 비디비 랩타일 파버지 TV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네. 평소 때그 거북이 가면 막 쓰고 나오셨던데, 네. 그 오늘은 안 쓰셨네요. 쓸까요? 알겠습니다. 네. 잘 보고 있고요. 네. 뭐 지금 내가 찍으러 올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좀 촬영 와달라고 부탁해야 될 입장인데. 뭐 어쨌든 지금 너무 리뷰 편해서 어마어마한 애들 잘 봐서 눈 호강 진짜 잘했고. 네. 근데 실례지만 여기 지금 총 몇 마리가 아까 전에 있다고 하셨었죠? 아마 베이비까지 합치면은 크레랑 한 1,000마리 정도 그냥 될 거예요. 1,000마리. 네. 와, 살아있네요 진짜. 시작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. 네, 이제 어부란 건 한 9년 됐네요. 예전에 우리 블로그로 막 소통하고 맞아요. 그랬었잖아요. 네. 기억이 나는데 비어디 하셨잖아요. 네. 샌드파이어 비어디라고 했고 막 샌드파이어. 네, 제가 분양 받았었거든 한 마리 그때. 네. 민건 씨한테. 근데 어쩌다가 레오파드 개코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? 아, 원래는 저도 이제 파충류 다 좋아했었는데. 네. 볼파이소 뭐 레틱 버미지 다. 네. 키우다가 이걸로 좀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, 그러니까 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확히는 꽃돌결에 좀 지인으로 지내던 그 랩타일 케이지. 예예예. 원석이 형님. 네. 그 형한테 이제 그 볼 좀 입양해가지고 키우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. 아, 추천 좀 해주세요 형님 하니까 레오파드 개코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. 아, 그 랩탈 케이지 이원석님이 지금 레오파드 개코를 추천해 주신 거네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랩탈 코리아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됐어요.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갈 건데, 이게 파충류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.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제가 다른 건 안 책을 안 봤는데. 네네네. 거북이랑 뱀 그거는 막 책이 너덜너덜 하더라고요.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좋아하시게 된 거네요. 네. 그게 끝인가요? 네, 진짜 좋아해서.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.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아 이거를 사업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레오파드 개코로 시작하신 거네요. 레게는 그런데. 네. 그냥 그 전에 했을 때는 일단은 좋아서 키웠죠. 네,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건 씨가 레오파드 개코로 시작하실 때는 레오파드. 네. 개코 시장이 이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매니악한 사업이었는데 거기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네요. 계기가 엄청 궁금하네요.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얘네가 알라는 개수가 있잖아요. 네. 보면은 아, 이렇게 하면 못해도 뭐 원금은 뽑겠다 해가지고 아, 잘 하게 된 건데 산수가 막 바바바박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수학은 못하는데 딱 그 계산이 아, 잘 되더라고요. 1년에 네. 이제 몇 개씩 딱딱딱 나오니까. 네. 너무 솔직하신 답변 감사합니다. 솔직해야죠. 지금 브리더로 활동하신 지 지금 이제 거의 9년이네요 보니까. 2012년도부터 활동을. 네. 하셨으니까 순수히 브리더로만 이렇게. 네. 생업을 하시면서 지내신 분이 거의 드문데 오랜 기간 동안 이거 브리더로서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좀 남는 일 뭐 어떤 일 있을까요 혹시?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막 해외에서도 보고 오고 하시니까. 아,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고요? 네, 제일 처음에 오셨던 게 7년도에 중국에서 한번 오시고 뭐 중국어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갑자기. 아니 근데 대화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? 아, 다행히 친척 누나가 살다 와가지고 공항 태우러 가고 제가. 아, 지금 외국인들 몇 분 정도 오셨었죠? 한 네 분 정도, 최근까지 하면 한 다섯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. 야, 진짜 완전 월드 클래스네요 지금. 장난 아니에요 진짜. 저는 동네 클래스인데.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막 외국인 손님들 이렇게 상대하는 거. 그게 좀 제일 신기했어요 그냥 여태까지. 아, 하면서 신기하다. 기억에 남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네요 그러면. 되게 평탄하게 해가지고. 네. 네. 아, 굴곡이 없으셨군요 그냥. 그냥 편안하게 하셨군요. 네. 일하시면서 그러면 좀 힘든 점도 있을 거 아니야. 아무래도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. 이것도 이제 농사랑 같다 보니까. 예. 따지자면은 퀄리티가 맛이거든요 과일로 치면은. 네네. 맛 맛없게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. 잘은 나왔는데. 아, 예. 그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. 그 막 아... 예약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. 아, 그러니까. 예. 좀 원래 일반적으로 막 장사가 안 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퀄리티가 안 나왔을 때. 네. 와, 이거 좀 신선한 답변이네요 약간. 뭐 솔직히 퀄리티가 안 나올 때는 뭐 한 해 통째로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었나요? 그 정도는 아닌데. 네. 정말 잘 나올 때는 알이 몇 개가 안 나와도. 네네네. 다 이뻤어요. 근데 어떨 때는 알은 진짜 평상시보다 한 두 배 세 배 나왔는데. 네네. 퀄리티가 또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아, 있었으니까. 그때는 퀄리티가 과감하게 진짜 안 좋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. 네, 환불 해드렸죠. 아, 환불 다 해드렸어요. 네. 근데 또 다행히. 네. 다 좋은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그치. 내년으로 막 이월해 주시고 신뢰를 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믿고 기다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. 더 챙겨드려. 아, 멋진 마인드네요.
그리고 이거 좀 번외 질문인데 BDB 레파이님께서 정말 레오파드 개코 거의 탑클래스 부리더니까 특별히 준비한 질문이에요. 요즘에 레오파드 개코 시장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오파드 개코 시장이 막 망했다,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괜찮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커뮤니티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즘에 레오파드 개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솔직한 이제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 가장 큰 거는 요즘에 이제 크레가 좀 많이 네네네 엄청 크레, 올라가다 엄청, 보니까 네, 엄청 많죠.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렉이 좀 떨어져 보이기는 하는. 네네. 똑같아요. 매년 그냥 12년도부터 아... 또 보면은 좀 한국 시장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분 오셨을 때는 네네. 저한테 막 이제 디아블랑코 그런 거 보여주시면 자랑하시더라고요. 여기서는 이제 디아블랑코가 사실 그냥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모프인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그래서 네. 이거 키우시는 게 목적이 거기서 어떤 느낌으로 키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진짜 좋아가지고 트램프 알비노만 키우시는 분도 있고 고가 저가 상관없이 분양가가 유지가 네. 되더라고요. 거기는 네. 오히려 네. 지금 한국이 더 저렴해졌어요. 그게 아 지금 오히려 렉에는 한국이 더 저렴해졌다. 네.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땐 이래요.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라인 브리딩 있잖아요. 그쪽 애들은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딱히 떨어질 일이 없어요. 가지고만 있으면. 아 근데 또 제가 이제 동종 업계 있는 분들 보면은 애매하게 하게 되면은 조금 당연히 힘들고요. 그래서 네. 요즘에는 막 입양하러 오셔가지고 전 여쭤보자 뭐 이게 본업이냐 부업이냐 본업이건 부업이건 애매하게 하게 되면은 상업성으로는 별로거든요. 근데 그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은 15년도 16년도만 해도 이제 막 3천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막 되게 메인급으로 다 가능했는데 네네네네.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설명을 드려요. 그냥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경쟁이 안 되니까 취미로 보시던지 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. 그냥 아예 어중간한 금액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네요. 저는 말 나오는 게 정말 싫어서. 아 확실하게 솔직한 네. 거 다 보여드리고 그냥 네, 그렇게 하시는 그래야지 나중에 서로 얼굴 좋게 보지. 고가종은 아직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. 아 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. 네. 아 저가종은 뭐 솔직히 너무 많이 이렇게 보급화돼 있어서 예.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무분별한 번식이 또 많다 보니까.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네. 혹시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. 일단은 너무 돈만 보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좋아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. 아무리 돈이 된다는 데리고 막 재미 없게 하면은 수익성을 네. 보셔서도 금방 접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좋아서 하는 게 크죠 아무래도. 네. 뭐 레게건 크레건 리키건 또 맞는 게 있을 거예요. 만약에 크레가 맞는 분이 계실 거고 네네. 레게가 맞는 분이 네네. 계실 거고. 네네. 자기한테 일단 맞아야 돼요. 그거. 발 달린 애들이 관리 포인트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배변도 매일 하고 매일 치워줘야 되고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 질릴 거다. 네, 이 말이 되게 그냥 네. 되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. 진짜로 결과적으로 그렇더라고요. 아, 그런데 한편으로 존경스럽네요. 이게 9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만 바라보고 끝까지 판 케이스니까. 네, 저는 뭐 망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. 이거는 몇 분 안 계세요 솔직히. 이게 민건 씨 같은 분이 예, 한 우물만 판 케이스가 진짜 잘 없어서 일단은 뭐 꿋꿋하게 가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BDB 레파일이 앞으로 추구하시는 뭐 방향성이라든지 목표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이걸로 좀 시작을 했으니까 네. 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. 아직도 생물이 좋아가지고 아까 밖에 있는 친구들 보신 것처럼 솔직히 나는 렉에 크레도 이뻤지만 밖에 너무 이쁜 애들이 많더라고요. 막 주머니에 막 넣어가고 싶던데 넘어가세요. 좀 쫓아갈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이거 제가 쓰잘데기만 말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흐름이 끊겨요. 뭐 말하다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아 이 질문이 뭐였죠? 아 목표 뭐 한 50살까지는 하고 싶어서 이 실례지만 나이 공개하셔도 되나요? 상관없어요.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8 아니 한 22년 정도 더 해야 되는 정도까지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. 네. 큰 목표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꾸준하게 지켜나가고 싶다 그거네요. 그냥. 네 그냥 뭐 지금 이제 손님분들 손님으로 만났던 분들도 다 되게 네. 길게 보고 지내거든요. 뭐 손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동생처럼 하고 그냥,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길게 길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서 삼각대가 자빠져가지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? 찍으러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 제가 감사하죠.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. 그러니까 저도 네, 좀 감회가 좀 새롭네.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아 이거 말 새기시잖아. 아 그러네요. 네 빨리 멘트 해야 돼. 산으로 갑니다 또 이야기. 아, 예. 제가 또 이제 쇼핑몰 오픈했으니까. 아 오픈하셨어요 벌써? 네 했어요. 아 그러면 나중에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상세란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예. 파버지.com 들어가시면은 바로 뜨거든요. 아, 그 쇼핑몰 이름이 유튜브 채널이랑 이름이 똑같네요. 네. 파버지.com. 아, 파버지 뜻이 파충류의 아버지인데. 파충류의 아버지. 네, 저 좀 바다 쪽 그 유튜브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파도의 아버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. 파도의 와 이거 뭐 좀 감성적인데. 따라 네, 했네요 파버지. 이거. 말이 산으로 왔습니다. 많이 봐주시고 네. 김군 사장님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. 감사합니다. 제 것도 좀 눌러주시면 네, 더 감사하겠습니다. 파버지 채널도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. 같이
같이 많이 방문드리고. 네. 그럼 이상으로 이제 뭐 또 하실 말씀은 더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. 네, 또 다음에 또 많이 늘리고 더. 네네네. 제가 한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기 또 종종 한 번씩 들려가지고 근황 한 번씩 찍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기 바쁜 시간 내주신 이민건 사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바춘일토 김군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